그러니까 너무 작은 아이들 좋아하지 마세요. 자꾸 우리가 그렇게 원하면 이 작은 아이들 만드는 게 작고 왜소한 아이들끼리 교배시켜서 맞아요. 나오는 거지 그런 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슬개골 탈구 수술을 왜 꺼리실까요? 우선 첫 번째는 그냥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꺼려지긴 해요. 이게 내가 수의사여도 아 우리 애가 수술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적지만 이만큼의 걱정을 하게 되고 근데 왜 이렇게 보호자님들이 슬개골 탈구 수술에 대해서 가끔은 좀 신뢰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너무 이제 과하게 걱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건 왜 그런 것 같아요? 제일 걱정 많이 하시는 게 아마 재탈구. 그렇죠. 재탈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재탈구 확률이나 이런 게 좀 있나요? 지금 봤을 때? 사실 이 재탈구 확률도 조기에 수술을 하면 할수록 훨씬 더 낮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 그걸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술법을 얘기해 주셔야지 우리가 너무 많이 기다릴수록 수술했을 때 재탈구 확률이 높아지는지 한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활차구예요. 활차구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고랑인데요. 이 고랑이 소형견들 같은 경우에는 다 자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 손을 주목해 보시면 대형견들의 활차구 고랑이 이렇게 생겼고 슬개골이 요 위에 안착이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소형견들은 이 활차구 고랑들이 이렇게 얕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빠지기가 쉬워지죠. 이게 우리가 너무 작은 강아지를 좋아해서 솔직히 제가 아까 브리딩의 잘못이라고 하는 게 원래 책에 슬개골 탈구 나오면 딱 그거 나오잖아요. 슬개골 탈구 있는 강아지는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게 해라라는 말이 모든 수의학 책에 다 써 있어요. 왜냐면 이건 유전적인 문제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딴 거 신경 쓰지 않죠. 아무리 합법적인 번식장에서 그런 거 신경 쓸까요? 우리 애가 어디로 팔려나갔는데 걔 슬개골 탈구 어디 있어요? 슬개골 탈구 있어요? 아우 얘 슬개골 탈구 있네. 이 모견 이제 부견은 번식에 사용하면 안 되고 내가 그냥 행복하게 반려견으로 키워줘야지 이런 생각 누가 해? 그냥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되는 거고 판매가 목적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작은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작게 작게 키우면 뼈도 조그매져요. 그러면 이 골이 깊을 수가 없지. 뼈가 조그매져 이 골 깊어지면 뼈 부러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슬개골 탈구가 더 빨리 일어나게 되는 거. 실제로 좀 슬픈 얘기긴 한데 태어나자마자 사기였던 아이들도 본 적이 있고 그래서 걔 중에는 다른 강아지로 교환을 하러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근걔는 어떻게 됐겠어? 지금 여기 없겠지. 아니면 저 번식장 다시 들어가서 걔네들이 모견하고 있는 거예요. 안 팔리는 애들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번식견 하고 있는 거야. 좀 여담이긴 한데 저는 그래서 중형견을 키워요. 너무 소형견들의 그 제가 수술하면서 너무 이게 와닿으니까 저는 스피치 아이를 가정 분양 받아서 기르고 있는데 그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슬개골에 대한 잔병 이런 걱정 없이. 그치. 네. 아 그러니까 너무 작은 아이들 좋아하지 마세요. 자꾸 우리가 그렇게 원하면 이 작은 아이들 만드는 게 작고 왜소한 아이들끼리 교배시켜서 맞아요. 나오는 거지 그런 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세상이도 이탈리안 그레이헌드 중에 엄청 작잖아요. 번식장에서 그렇게 작은 아이들이 새끼를 낳아야지 작은 아이가 태어나니까 결국 이게 이제 얕아서 그런 거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기가 마모가 되죠. 마모가 돼요. 진짜로 우리 그 뼈도 마모가 돼요. 그래서 슬개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여기가 없어져요. 가뜩이나 얕은 활차고 이 면이 점점 더 얕아지는 거예요. 그럼 수술할 때 저 이제 수술 참관은 많이 했으니까 이걸 까잖아요. 이걸 깊숙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가 벌써 얕아. 뼈는 조그매. 얘 좀 깊숙하게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더 뼈를 깎아야 될 것 같은데 뼈가 너무 작아서 이 뒷면이 없어. 더 깎다 보면 뼈가 부러질 것 같아. 그러면 충분히 못 깎는 거예요. 슬개골이 다시 여기에 들어와도 빠질 확률이 높아지죠.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구축. 벌써 근육이 이렇게 돌아가서 굳어지니까 억지로 이렇게 끼긴 했는데 여기서 고무줄이 벌써 돌아가가지고 여기서 잡아당기니까 또 이건 얕지 벌써 이건 돌아가 있지 그렇게 몇 년을 살았지 하다 보니까 바로 빠져버리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뭔가 너무 늦게 수술을 하다 보니까 재발률이 좀씩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수의사들이 괜히 또 잘 못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안 하지. 난 내가 못할까봐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괜히 또 새 동물이 슬퍼지는 거죠. 수의사, 보호자, 강아지. 저도 그런 걸 몇 번 본 적은 있어서 하려면 2기에서 와 얘 지금 3기로 넘어간다. 가끔 2기로 평생 가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2기로 평생 네. 가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적으로 보자고 하는데 좀 넘어갈 것 같으면 빨리 수술을 하는 게 오히려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게 슬리골 탈부를 예방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네. 근데 다들 걱정을 많이 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슬리골 탈부가 일어났다. 수술적인 방법 이외의 방법이 있느냐. 우리 예전에 솔직히 수의사들끼리도 이런 거 있었는데 침으로 슬리골 탈부를 고친다고 한 것도 있었고 재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사실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한방재활 치료가 슬개골 탈부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미비합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나는 비수술적인 방법을 택할 거야. 그래서 한방재활 센터를 좀 선택을 하시고 어떻게든 수술이 아닌 방법으로 치료를 해보고자 하시고 또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보조기도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인터넷에 팔던데 이거 사도 돼요? 저는 단 한 번도 보호자님들한테 보조기를 권유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번 껴보시면 아실 텐데. 애들이 참아내기가 힘들다는 걸. 사실 김원장 병원 우리 VIP 청담점에는 한방 재활이 있어요. 네, 근데 있음에도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건물이 무너져가고 있다. 이게 구조적으로 철근이 비틀어지고 시멘트가 금이 가기 시작했어. 그런데 뭔 짓을 해도 영양제를 먹거나 아니면 옆에 뭐 보강대를 좀 대거나 이래도 이게 다시 원상태로 되진 않죠. 우리가 뭔가 영양제를 먹거나 보조적인 치료를 하는 거는 이 무너져가는 건물에 약간의 보조대를 좀 세워준다거나 아니면 금가져 있는 금에다가 시멘트를 채워넣어주는 거죠. 영양제 같은 거 먹어서. 하지만 얘는 계속 조금씩 무너질 가능성이 크죠. 그럼 이거를 완벽하게 다시 만들어 놓으려면 부시고 다시 하거나 보강공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보조적인 것들이 들어가 한방재활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요. 훨씬 더 중요한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그게 맞죠. 저도 사실 수술하기 싫어서 예전에 많이 물어봤어요. 슬개골 탈부를 저도 막 이렇게 수술을 막 무조건 권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 그렇잖아요. 외과 수의사는 무조건 수술하자. 외과 수의사 아닌 사람들은 수술적이 아닌 다른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막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김 원장이 좋은 게 무조건 수술하자고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없어 이거. 그냥 결국에는 이기의 통증을 느끼거나 이기를 넘어가면 보조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냥 수술적인 방법밖에는. 사실 저는 이제 같은 건물에 설 선생님이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항불안제와 항우울제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사용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긴 한데요. 개 중에 이유가 아이에 대한 이해도 중에 우리가 마취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이후에 환자의 관리에 대해서도 필요한데 우리가 사람이랑 다르게 동물들은 환자의 팩터들을 평가, 리스크 팩터들을 평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 요소, 예를 들면 얘가 너무 흥분도가 높아? 보호자와의 관계도가 너무 친밀해서 분리불안이 심해? 이런 것들이 정형외과 질환에서 다 리스크 팩터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되게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게 저는 항불안제라고 맞아요. 항우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내가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동물들은 우리가 수술을 한다? 마취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요. 절대 못하죠. 그냥 나 죽이는 줄 알지. 네. 그래서 항불안제 이런 거 사용도 되게 중요하고 진통제 사용도 엄청나게 중요한 맞아요. 게 진통제 사용이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딱 이렇게 눈을 떴어요. 마취가 끝나고 뭐야 붕대가 감겨있고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아파. 이러면 예민하고 조금 성격들이 조금 겁이 많은 친구들은 진짜 다리를 쓰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재활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조금 묻어나고 그냥 사람 좋아하고 이런 애들은 막 수술 다음날 막 뛰려고 하고 막 뛰어나가고 막 이러는데 조금 예민하고 겁이 많은 친구들은 다리를 이렇게 간을 봐요. 간을 보다가 이 다리를 조금 쓰는 게 거의 한 달 정도 걸리는 친구들도 있고 이래서 다 다르죠. 네, 재활에 따라 다 다른데 저는 그래서 이 수술하고 나서 환자의 관리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좀 포함돼야 되는데 진통, 그 다음에 불안에 대한 요소도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재활치료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고민할 이슈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미국에 연수 갔을 때 그래서 행동학 교실이랑 정형외과 교실이랑 항상 같이 했어요. 그래서 입원을 하기 전에 수술을 하기 전에 애들을 캔넬 교육을 시켜. 왜냐면 한 번도 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 보지 못한 아이들이 갑자기 수술하고 들어가 버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정신은 없는데 만약에 진통까지 안 돼서 아파 그리고 나 이런 데 좁은 데 들어와 본 적도 없어 그럼 애들 막 난리 치는 애들 있거든요. 캔넬 교육하고 수술하고 그리고 항불안제 처방을 해서 입원해 있는 거를 같이 이렇게 콜라보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논문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이 논란이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전 제 눈으로 본 거는 항불안제를 먹은 아이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있었어요.
훨씬 더 편안하게. 최근 논문에는 또 항불안제가 진통에도 영향을 준다. 맞아요. 진통 효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미약하기는 하지만 네. 진통 효과가 있어서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관리한다고 한다면 재탈구도 막고 좀 더 편안하게 하면서 재활도 잘하게 해줄 수 있다. 환자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추후에 재탈구와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수술적인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후 관리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큰 결심을 해서, 사실 큰 결심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아 이해를 했어, 결국 수술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저도 이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아직도 다리를 가끔씩 절어요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많아요. 다리를 잘 안 쓴다거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지금 분명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수술하고 나서 다리를 조금 완벽하게 잘 쓰지 못하고 가끔씩 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한 몇 개월까지 이런 모습이 좀 보일 수 있는지. 그게 앞서 말씀드린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저도 사실 수술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한 일주일 넘게 다리를 들고 있으면 피가 말라요. 바짝바짝 잠을 못 자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내가 빠짐없이 뭔가를 다 했는가를 항상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 행동학적인 문제들도 사실 그렇긴 하고. 저는 6개월까지 봤거든요. 수술이 내가 만져봐도 그래, 엑스레이 봐도 막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되게 흔들리지도 않고 잘 제자리에 있는데 애들이 걷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수술 안 했으니까 당연히 또 이제 리퍼를 보낸 상태였죠. 잘하시는 선생님한테 여기 가서 수술하세요라고 했는데 보호자는 저한테 와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수술은 잘 됐고 괜찮으실 거예요 했는데, 한 6개월까지 좀 통통거리다가 그 뒤로 전혀 안 그런다 이런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죠. 네,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중간에 과도기가 한번 생겨요. 언제 생기냐면 이제 슬개골 탈구 있는 아이들이 증상이 심해지면 근육이 많이 위축된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근육이 되게 없는 사람, 평상시 운동을 잘 안 해. 근데 등산을 한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막 온 다리 알이 베였어. 네, 막 걷기도 힘들고 막 이렇게 어기적 이렇게 걷잖아요. 그 아이들은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 무진장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근육통이 슬개골의 문제와 별개로 회복하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저도 네. 그런 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괜찮았다가 갑자기 또 다리 들어요. 네. 근데 아마 그런 상황이었겠구나. 슬개골 탈구가 있어서 다리가 좀 불편하면 그쪽 근육을 잘 안 쓰니까 근육이 쪼그라들어져 있고, 근데 수술이 잘 돼서 이제 양쪽 다리를 거의 비슷하게 쓸 수 있게 되면